이런 거는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내 고민을 말해버려야 돼. 그러면 채팅에 병신 새끼야, 그럼 플스 4 살 수 있는 거잖아, 병신 빡대가리 새끼야 이러면, 아 맞네, 아 내가 무슨 병신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이러면서 좀 그게 확 와닿기 때문에. 아 생각해보니까 나 하드도 안 샀어. SSD 100기가짜리밖에 없어. 120기가짜리밖에. 하드나 하나 사지 10만원으로. 무슨 키보드야 55만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장궁을 빼긴 빼야 되는데. 오늘도 가수정의 성견 지명에 감탄합니다. 아니 뭐가요? 안 사잖아요. 그냥 욕심인 거지. 뭐 조던에 욕심 내는 사람 있고, 모자 수집하는 사람 있고, 스팀 게임 수집하는 사람 있고,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. 단지 그거 하나? 뭐냐 저거? 아 씨발, 저격이면은 이겨내는 게. 자 그냥 저 때문에 귀찮아질 거 생각하면은 잡는 게 낫겠다. 아우 아니 나는 못 때리잖아 저 사람을. 아 짜증나네 좀. 아 씨. 아 병신 새끼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아 내가 생각이 꼬였어. 비밀 생각하다가
뭐야? 왜 이거 안 쳤지? 역시 주문은 재밌어. 다 바뀌었다. 아 병신! 아 맞지. 아 이거 내 실수 때문에 졌어. 아까 그 4일짜리 은신 그거 못 잡아서. 내가 비룡으로 쳐서 그거 한 발 더 썼으면 그거 맞을 수도 있었는데. 물론 100%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맞을 수도 있었는데 한 발 더 쏘면. 이거는 내 실력 때문에 진 거야. 아니지. 신비한화살 맞출 수도 있었지. 세 발 쏴서. 걔 존바 운바까 짜증나. 존망 운빨 게임이라고요.